여러분 반갑습니다. 와, 오늘 햇살이 눈부십니다. 이게 베란다 창문을 여니까 어제는 막 우중충하니 예, 그러더니 오늘은 햇살이 반짝합니다. 햇살은 반짝한데 예,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. 그제 바깥으로 내놓은 이렇게 시래기 위에 내놓은 우리 달력이들이 밤새 엄청 추웠을 것 같아요. 지금도 바람이 이렇게 찬데 밤에 많이 추웠을 것 같아요. 또 주말에 또 날씨가 좀 영하로 떨어지는 예보가 있더라고요. 제가 주간 날씨를 보니까. 그래서 그때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다육맘들. 겨우내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베란다 안에 있던 애들 아무래도 약하지요. 아무리 햇살이 잘 들고 햇살을 많이 받았다 해도 바깥 온도랑 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주말에 영하 2도까지 떨어지고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중 한 수요일 이전까지는 조금 날씨가 차더라고요.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며칠 전에 얼었던 애들 정리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. 이렇게 하나라도 햇살 더 비춰주려고 제가 창틀에도 올려놓고 지금 햇살 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얘는 마리아 금땡이인가? 지금 이름표가 어디 가버리고 없는데 근데 뭐가 금인지 얘는 볼 때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러블리 로즈 있던 거 힘이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햇살 비춰주면 조금 짱짱해지겠죠. 요 아이는 루브라예요. 루브라. 우연히 저한테 왔는데 아주 겨울 내 빨간 불꽃처럼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. 이 아이는 라일락입니다. 얼굴이 너무 작아졌어요. 그 뒤에 두 아이는 치와와인지 두 아이 예 아기 때부터 키워온 아이랍니다. 겨울에도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. 베란다에서 이 아이는 화재인데 제가 따로 떨어져서 이 조그만 공분에다가 심어줬습니다. 나름대로 귀엽죠. 입 벌리고 있는 새들처럼 느껴져서 귀여운 것 같아요. 너무 귀엽죠. 조그만 공분입니다. 그리고 또 저 뒤에 빨갛게 웃는 아이. 이 아이는 방인입니다. 품고 있는 아이. 항상 겨울에도 이렇게 이 모습 유지해주고 다육맘들이 우리 집 당인 이쁘다고 칭찬했던 그 당인입니다. 그리고 씩씩한 핑클루비. 핑클루비는 굉장히 자구번식도 잘하고 달구면 색깔도 이뻐지는 그런 아이죠.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집 외목대 우주목입니다. 우주목이 아주 짱짱하게 나무처럼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. 예, 이 아이 보세요. 이렇게 레티지아죠, 레티지아. 키가 조금 컸어도 짱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레티지아의 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직지엄 골드인데요. 우리 집에 올 때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와가지고 얼굴이 지금 상처투성입니다. 그래도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중이랍니다. 이 아이 마디바 우리 콩시린에서 2개만원 예약해놨던 거 받아서 분갈이 해줬는데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이제 보세요. 입장 좀 보세요. 얼마나 예쁜가. 제가 마디바 매력을 몰랐는데 이렇게 네,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입장들하고 다른 다육이 입장들하고 다르게 예쁜 것 같아요.
이 아이는 마리아, 아, 삼두입꼬지예요. 삼두입꼬지로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쁘게,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 아이도 공군이에요. 공군에서 그냥 올여름을 그냥 놔볼까 하고 있는데 어떨지. 아,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. 여기도 이 아이도 화재입니다. 색감 예쁘죠? 화재는 진짜 성장기 위에는 색감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당인금 자꾸 탐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당인금 자꾸 달아주고 예쁘게 자라고 있는 당인금입니다. 자꾸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가네요. 요 뒤에 아이 하나만 더 보여줄까요? 수빈. 아, 지금 저기 아래로 흘러내리는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. 우주목 때문에. 그래도 이쁜 아이랍니다. 얘는 예쁜 꽃 피워주는 외모인데 카랑코에인지 칼란디바인지 하여튼 이렇게 외목대로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 시래기 한쪽. 네. 아, 그리고 헬리아 보여드려야 되겠네. 불꽃 같은 우리 헬리아. 우리 딸 집에서 우리 딸이 갑자기 이제 또 이사하게 돼가지고 우리 집으로 급히 다시 복귀한 헬리아입니다. 두 개 꽃대가 아주 도깨비 꿀처럼 낮지만은 씩씩하게 겨울 잘 견뎠습니다. 을려심 조금 햇살 보고 좀 짱짱해지라고. 을려심 이렇게 키가 큰데도 허리 굽어지지 않는 게 참 신기하죠. 이렇게 시래기 위에 한쪽 아이들 오늘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